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자료를 만듭니다. 수능 특강 이제 작업 137편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영상 자료도 한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완서님의 겨울 나들이인데요.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은 겨울 여행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길래 겨울 여행을 떠났을까요?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은 겨울 여행.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의 극복. 박완서 겨울나들이 해설. 힘들다면 혼자 어디론가 떠나보세요. 제가 간혹 무작정 떠나는 이유는 여행은 재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쉽게 이야기하면 남편과 전처의 딸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끼고 떠난 여행지에서 전쟁의 상처를 품고 사는 부부의 삶을 보고 남편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두 집안의 상처, 나의 여행 이야기와 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떠난 여행지 원양에서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울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등장인물들의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통해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애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승욱의 무진기행입니다. 이건 전쟁의 상처와는 관계없지만 무작정 떠난 여행에서 무엇을 깨닫고 돌아올까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김남조 겨울바다는 겨울바다에 가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순원의 고개사도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험 때 되면 하루에 한 50개 이상 파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문제 파일.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그거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와 남편, 아주머니와 노파의 삶을 통해 6.25 전쟁이 낳은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소설입니다. 나의 현재와 아주머니 또 노파의 과거 이야기가 액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또 할머니 이야기죠. 두 이야기는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중심으로 엮여 있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회의 거대한 폭력과, 폭력 바로 전쟁이죠.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개인의 삶을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형상화하였는데, 이 작품 역시 그와 같은 작가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껴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원양의 온천장에 묵으며 생소함과 낯섦을 느낍니다. 아무도 그 여자의 입장에서 온천에 있는 여관에 묵으면서 좀 낯설겠죠. 나는 호숫가의 한 여인 숙에서 도리질은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뭐 어떤 병이 되어서 이제 고개를 막 흔드는 겁니다. 노파와
시어머니인 그녀를 극진히 봉양하는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6.25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노파가 25년 동안 도질을 하게 된 사연을 듣게 됩니다. 아들을 지키려다가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펴온 아주머니의 삶에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가족을 극진히 보살피며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가는 부부의 사연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지닌 남편과 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가족의 품으로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중년 주부입니다. 남편이 화가입니다. 남편은 딸을 모델로 그린 그림이 북에 두고 온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 생각하며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 그 남편이 평소 안 그리던 그림을 그렸는데 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딸은 지금 남편이 이북에서 남편이 월남한 사람인데요. 이북에서 전처와 있을 때그 모습이 전처의 모습이 지금 딸의 모습을 닮았겠죠. 그걸 보고 질투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 배신감을 느끼고 겨울 여행 나섰다가 여행지에서 만난 여인숙 아주머니 사연을 듣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갈등을 해소합니다. 나의 남편은 중견 화가로 6.25전쟁 때 부부의 아내와 생이별하고 딸을 데리고 월남하였다가 나와 결혼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인숙 주인인데요. 6.25전쟁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서울로 유학 간 아들을 정성껏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할머니죠. 노파가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정신을 놓치고 평생 도리질을 하며 살아온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모습 속에 고통받는 타자를 연민하여 감사하는 이타적 태도와 자기 희생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남편입니다. 6.25전쟁 때 충청도 어느 지역 면장이었는데 그때 북한군이 이제 지배를 했을 때는 면장쯤 되면 좀, 적색분자가 되잖아요. 청와에 피신했다가 서울 수복구 집으로 돌아온 뒤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오파는 아주머니의 시어머니인데요. 6.25전쟁 때 아들을 잃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평생 도리질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단은 나는 남편이 의붓딸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남편이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벗살았다는 느낌에 빠져 여행을 떠납니다. 전개는 나는 여행지인 충남 원양의 온천장에서도 서러움과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렇겠죠? 나는 정말로 남편한테, 그 딸아이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이 그 딸을 보고 북에 두고 온 여인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럽고 허망하겠죠? 위기의 부분은 호숫가 여인 속에서 도리질하는 노파와 그녀의 며느리인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결정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노파의 도리질을 일으킨 사연과 소식이 끊어진 아들을 만나러 서울 가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애쓴 사전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말은 고부의 삶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달은 나는 자신이 헛살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내부 이야기, 대화의 내용입니다. 한국전쟁 중 연장이던 아주머니 남편이 집을 떠나 처가로 피신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시어머니가 오염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면 어쩌나 싶어서 모른다를 가르쳤습니다. 인민군이 채 물러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요. 뒤란에서 인민군을 맞닥뜨린 시어머니가 도리질하며 몰라요 난 몰라요를 되풀이했습니다. 놀라 뛰어나갔던 아주머니 남편이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도리질은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기에는
본문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로그에서 이 내용을 다볼수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좀 길죠? 이 PPT 만드는 작업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 단편소설, 전쟁소설입니다. 성격은, 이런 거 묻는 문제는 없죠? 전쟁소설에 대해서는 또 물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적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비극적이고 심리적. 개인의 심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또 성찰적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주제는 6.25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와 인간애를 통한 극복입니다.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것의 극복. 참, 아픔을 치유하는 것. 굉장히 힘들죠. 전쟁과 분단의 상처에 대한 증언과 그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애정의 소중함입니다. 특징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현대부터 1970년대 중반이죠. 시간은 현대인데 1970년대 중반이고, 그 과거는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 때, 공간은 서울 온양이 됩니다. 그 현재의 시간의 내용도 있고, 과거의 시간의 내용도 있고 있습니다. 서울은 상처받은 공간이고요. 온양은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은 그런 공간이 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인물은 남편과 아주머니죠. 인물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외화, 나의 겨울여행 이야기고요. 내화는 노파가 도리지라는 사연입니다. 내화가 있는 액자식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 돌아오는 여로형 거죠. 앞에서 말한 임성공의 무진기행이 바로 이렇습니다. 두 가지 대해서 노파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도리질을 하고, 아주머니는 노파를 돌보는 일. 이게 두 가지 대사업입니다. 이 대사업을 통해 가족 간 서로 의지하면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서울은 갈등의 공간이고, 원형은 깨달음의 공간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방언을 사용하여 평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비속어도 있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인물 간의 대화, 아주머니의 대화가 갈등 해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른 인물을 만나면서 주인공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게 되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